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사이코패스를. 이제,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이제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임으로. 네.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고.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계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시키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해야?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과학자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과학자.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렇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아주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네.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라고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네.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보죠. 교수님 겁니다. 야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내 뇌일 난 폭력증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두워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하고 네. 복 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나타나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감정, 예.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예요. 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나.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 과학자의 사촌이 개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아.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때잖아요. 네.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페네핀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의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그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 워리어란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좀 더 띄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게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환경에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 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세 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five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아무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아니고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저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했잖아. 아, 이게 위험한 거 같은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설득해가지고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경빈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아,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경빈에 좋아서 난 잘 풀려났어. 난 평범한 사람이야. 장난이야. 뭐, 장난이었어.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랬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아,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났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약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약노원도 가고 네.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거예요. 환경이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아.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문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그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아,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의봉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 주고 서로 힘 북돋아 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모르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뇌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 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 5야. 그치.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눈을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성은 1% 남성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있는 게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본인. 아.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악원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덜어내면 우리가 속 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한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부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와,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사실 그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